예리하게 반려견의 행동을 분석하는 스마트한 브레인. 여기에 반려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까지.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소식에 서둘러 따기를 만나러 온 설 전문가. 아무쪼록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둘러 따기의 다리 상태부터 살펴봐야 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러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안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고. 아침 일어나서. 네, 우선은 따기가 흥분하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안정시킨 다음에 저도 따로 한번 따기 다리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할까요? 안 하면 좀 들지는. 안 하면 좀 덜 지세요? 네, 그러면 좀 안아주세요. 아, 이리 와. 어. 지금 아파갖고 제가 안 했는데. 응. 더 이상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 일단 흥분한 따기를 진정시켜줍니다. 따기가 짖고 이런 문제 행동을 해결하러 왔는데 다리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게 걷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따기의 다리 상태를 살펴보려는 설 전문가. 자, 내리자.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네, 한번 그쪽에서 불러가주세요. 일로 와, 나가. 나가, 일로 와. 이 뒷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좋은데. 한 번씩,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너무 쫄고 있네. 한 번만 더 가보실까요? 절뚝거리며 걷는 녀석. 선생님, 딱이 괜찮은 건가요? 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체중을 거의 안 실어요. 네. 왼쪽 다리에. 네.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따기의 다리를 촉진해보는 설 전문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괜찮아, 따기. 어이, 착하다, 우리 따기. 어이, 착하다.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더 하자. 따가 옳지, 옳지.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야 할 텐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 십자인대가 다치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되면 아프니까 저런 식으로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촉진검사상으로는 딱 보이는 거는 없지만 네, 우리가 제대로 해보려면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살찐 거. 이게 우리가 많이 줘서 찔 수도 있는데 따기의 몸에 문제가 있어도 살이 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행동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떤 걸 더 봐야겠다 이런 것도 제가 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우선은 영상을 보면서 따기 문제점들을 볼게요. 일단 따기의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동시에 다리 문제의 실마리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면 스위치가 켜진 듯 흥분하며 지저댔던 따기. 그나마 다행인 건 한 번도 물진 않았는데요. 지금 딱 보면 전형적이에요. 무서워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끝까지. 귀 다 뒤로 넘어가 있죠. 고개 피하죠, 이렇게. 네. 짖을 때도 그 사람 정확히 보고 못 짖어요, 무서워서. 만약에 싸울 때 진짜 싸우고 내가 공격적이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물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싸울 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따기는 야 가 빨리 야 빨리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따기의 성격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애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짖었던 녀석. 오해해서 미안하다 따가. 그런데 설 전문가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때부터도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다리가 불편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아프면 더 예민해져요. 어디 아프면 더 예민해져서 평소에 화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화 많이 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다리 아픈 게 그냥 다리 하나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따귀의 공격성이나 다른 행동 문제랑도 충분히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물도 맨날 이렇게 안으면 앉는 순간은 네. 문제는 또 있었죠. 목청 높여 짖다가도 보호자의 품에 안기면 바로 얌전해졌는데요. 혹시 보호자가 안아주면 순식간에 착한 개로 변했던 이유, 다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안아줄 때 되게 얌전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리 때문에. 안겨 있을 땐 어떨까요? 그나마 다리가 덜 아플 거예요. 그러면 좀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옆에 있고 다리도 덜 아프고 이 마음이 안정되니까 지금처럼 얌전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거기 있으라고 잠깐만. 그렇다면 차 안에서 혼자 앉아있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안기려고 계속 위험천만한 행동을 일삼았던 따귀의 모습 역시 어쩌면 같은 이유에서 보인 문제 행동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아니 몇 분 세고 냈어요? 안에서 엔진 소리 나고 막 차 바퀴 소리 나고 이러면 애들 불안해해요. 이 상태에서 사고 나면 따귀는 그냥 죽고요. 그렇지 제가 옆에 네. 지금. 따귀 등치도 크잖아요. 시야도 좀 가리고 뭐 백미러 같은 거 잘 못 봐서 사고 나면 다른 사람도 다쳐요. 전복이 되거나 그러면 운전자나 탑승자들의 머리나 이런 것들을 쳐서 2차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따귀도 다치지만 따귀가 흉기가 돼서 탑승자들을 다치게. 야,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캔넬. 아, 그건 진짜 못 하겠어요. 아우, 그건 진짜 노력해 봤는데 안 들어가. 와, 꼬집는다. 아. 다 할 수 있어요. 캔넬 교육 제대로 시켜서 캔넬을 좋아하게 만들면 지금 자동차가 불안해서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같이 이동을 하면 100%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줄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캔넬 놓고 안전벨트 채워놓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가라고 얼른. 산책 중에도 문제는 있었는데요. 가라고. 계속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곤 했었죠. 다른 반려견들처럼 산책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주 멈추죠 이렇게? 네, 굉장히 자주 멈춰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고깃집이나 이거 멈추는 거랑 틀리게. 아 그러네. 예.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거나. 뒷모습 엉덩이 쪽을 보면 계속 다리가 불편한 게 보여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잠깐, 이렇게 잠깐 안아주면 괜찮았어. 그래죠. 자주 이렇게 멈추진 않았잖아. 산책할 때 자주 멈췄던 이유도 다리 때문이었다니. 몰라봐서 미안하다 따가. 다음은 대망의 식습관 문제. 이게 보호자님 식사가 아니라 따귀가 먹을 밥이었죠. 따귀는 사료 대신 사람 음식을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 먹는 거는 요즘 들어서 거의 처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해요.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료를 먹으면 그 맛없어. 사료를 먹어보니까 맛없어. 사료를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아 근데 그리고 따귀가 사료를 잘 안 먹... 아니 어떻게... 괜찮아요. 편하게. 보호자의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설 전문가. 선생님 이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음식을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걸 따귀가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란가요? 재료는 저렇게 주시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영양분 균형과 칼로리 계산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줬을 때 따귀한테 이 개라는 동물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줬을 때 딸기한테 적당한 칼로리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볼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요. 없으시겠죠. 그게 난 너무 얘가 강아지들 이게 옛날처럼 막 걔 죽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주는데 맞아요. 얼마나 얘가 먹고 싶을까 막 그런 마음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칼로리도 딱 맞춰서 아니면 영양학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게 불가능하실 것 같으면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다이어트 사료, 관절 전문 사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밥을 먹는 것으로 모자라 보호자들과 함께 삼겹살로 외식까지 했던 딸기. 설사 많이 놀랐죠? 저는 이제 찾았네요. 이 시발점이 여기예요.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혼내는 거 잘 못해가지고 더 지금 마음속으로는 막 더 혼내고 싶은데 그건 마음속으로 진짜 이런 종류를 많이 먹죠? 이런 종류를 많이 먹고 사실은 저거보다 더 많이 먹어요. 단백질 비율이 엄청 높을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영양소 균형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딸기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짖는다거나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단백질 높게 먹으면 더 심해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너무 고단백질, 단백질의 비율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뭐 살이고 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지금 이 식습관은 분명히 뭔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딸기의 행동과 건강에서. 사람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쪘고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다리가 아프다 보니 산책도 불편해지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도 더 심해진 거죠. 야, 더 먹어. 실은 잘못된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보호자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얘가 건강하게, 얘가 다리가 아픈 게 지금 행복할까요? 지금 이렇게 먹다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칠게요, 진짜로. 진짜 고칠게요. 따기한테 뭐가 가장 중요하고 따기를 위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쓸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더 나빠지니까. 아, 진짜로. 네. 지금은 무조건 쉬게 해주고 이걸 치료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서 오늘 솔루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우리가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고 했으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보죠.